이노베이션 지금 4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일단 1일 선거 싸우자고요. 파워력이 지금 있네요. 점상을 지금 두 번 올라갔는데 자 일단은 파워력이 있으니까 1일 선만 갖고 싸우자.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 타고 올라갔죠. 자 SBB테크는 로봇 테마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 움직임 보이는데 역시 1일 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코디 얘도 지금 1일 선만 갖고 급등주니까 1일 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얘도 1일 선만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3일 선 보지 말고 1일 선만 갖고 싸운다. 조심들 하시고요. 일단 50%는 익절하시고요. 큐리옥스 바이오는 50% 익절하시고 싸우세요. 그리고 1일 선만 갖고 싸운다. 1일 선만 갖고 싸우세요. 코디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코디도 50%는 익절하고 싸우자고요. 코디 50% 익절하시고 현재 1710원인데 50% 익절하고 1일 선만 갖고 싸운다. 1일 선만. 자 홈키스트 내려왔다가 지금 주식을 다시 모으려고 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자 얘도 1일 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DSK 자 이 친구는 어떨까 한번 보죠. 일단은 DSK 정리하죠. 정리하시고 누르면은 매도하시고 최소한 50%는 익절하시고요. 50%는 익절하시고요. 손절가는 6,7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최소한 50% 익절, 6,750원 손절가 잡으시고 한 번 더 들어올리면 마무리 짓자고요. 얘 다시 올라가려면 이렇게 눌렀다 가야 돼요. 그냥 못 가요. 근데 웬만하면은 저 같으면 다 팔아요. 다 파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0% 익절하시고 6,750원을 손절가를 대응하고 싸우자고요. 자 호롱글로벌 지금 이틀 땅땅 쳤는데 예. 호롱글로벌 자 50% 익절 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익절 50% 하시고요. 추세선은 1일 선만 갖고 싸운다. 1일 선만. 이노 시뮬레이션 신규 상장이죠. 이 친구는 3일 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3일 유로메카 지금 3일 선 타고 올라가는데 얘도 신규 상장이죠. 나오세요. 얘도 50%는 최소한 정리하시고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3일 선 갖고 싸운다. DENT 자, 이 친구 많이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조금 내려와서 지금 박스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이는데 추세선은 지금부터는요 얘도 역시 3일 3번 갖고 싸우세요. 갖고 계신 분들만 갖고 싸우지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동신건설 정치 테마죠. 대선 테마 들어가야죠. 지금부터 3일 3번 갖고 싸우세요. 3일선 윈테 많이 올렸다가 지금 내려고 왔죠. 내려와서 살짝 들어오는데 3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얘가 다시 가려면 좀 시간 좀 꽤 걸려요. 윈텍은 리드먼 아시아 자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 주고 올라오죠. 3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마이크로 컨텐 자 지금 1일선 올라탔는데 자 50%는 익절하시고요. 50%는 좀 익절하시고
손절가는 9,500원 잡으시고요. 한 번 더 들어오려면 마무리 치세요.